야, 이거 마이크 진짜 오랜만에 켰는데. 됐어요. 합시다. 자, 봐보면, 우리 어디에 밑줄가 있어요, 지금? 1번. 그러니까, 이 밑줄어법 같은 경우가 문제가 풀기가 어렵게 느껴지거든. 그치? 이건 마치 다 외워야 풀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밑줄어법은 아무 데나 밑줄을 긋는 게 아니라 항상 자주 나오는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다 밑줄을 거놓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를 풀지를 푸는 방법을 외워놓으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야. 알겠지? 자, 그럼 봐볼게요. 1번. 1번 어디 밑줄가 있어요? ing 밑줄이지. ing 밑줄. 자, ing 밑줄 같은 경우에 우리 ing를 뭐라 부르는지 알아요? 어려운 말로? 얘를 준동사라고 불러요. 준동사. 준동사가 뭐예요? 동사에 준한다. 동사에 준한다라는 얘기는 동사와 비슷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영어에 준동사가 뭐가 있냐면 ing 있고요. to V 있고요. VED. 과거분사. 이렇게 총세 종류밖에 없어요. 근데 동사에 준한다는 얘기는 머릿속에 뭘 넣어놔야 되냐면 첫 번째. 주어를 갖는다. 주어. 그래서 얘네는 어려운 말로 의미상 주어라고 배우고요. 두 번째. 목적어를 갖는다. 세 번째. 시제와 태를 갖는다, 이거야. 근데 준동사는 동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준동사 왜 써요? 한 문장 안에는 동사 몇개 와야 돼? 하나 와야 되지. 근데 우리도 말을 하면서 한 문장 안에서 움직임을 하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 개 이야기할 때가 있죠. 영어도 마찬가지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 쓰는 게 준동사예요. 그래서 준동사가 밑줄이 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전략은 1단계. 동사 자리인가 확인하는 거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한 문장 안에는 동사 하나 와야 되죠. ing에 밑줄이 가 있는데 문장에 동사가 없었다 치자. 그러면은 ing를 동사로 바꿔줘야 돼? 안 바꿔줘야 돼? 바꿔줘야 되는 거지. 한 문장 안에 동사가 없는데 ing가 있어. 그럼 걔를 동사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동사 자리가 맞아요. 그러면 두 번째 확인해야 될건이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to 부정사를 목적어나 목적격 보호로 쓰는 동사, 동명사를 목적어나 목적격 보호로 쓰는 동사, 혹은 동사 원형을 목적어나 목적격 보호로 쓰는 동사 있다고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까지 판단하고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다음 세 번째 판단할 건 시제와 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1번을 봐보면요. ing 돼 있죠. 첫 번째, 뭐 하라 그랬어? 동사 자리인가 확인해 보랬지. 이 문장의 동사가 as는 부사절이죠. 여기까지가 부사절인 거고, I saw가 뭐야? 문장의 진짜 동사죠. 그러면은 동사 자리 맞죠? 그 다음 넘어가야 될게 2번. 동사에 따라서 to v를 쓰니, ing를 쓰니, 동사 원형을 쓰니 구분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봐보면 so는 무슨 동사야? 그치, 감각동사 혹은 다른 말로 지각동사 이렇게 배우잖아. 그죠? 지각동사가 왔을 때 목적어고 이 뒤에는 뭐 써야 돼요? 동사 원형 아니면 ing 아니면 ed 형태 쓸수 있는 거죠. 이 명사의 이 목적어의 관계를 따져서 얘네는 능동이고요. 얘는 수동을 이야기하는 거랬죠. 그래서 여기 봐보면 나는 봤다. 가난한 여자가 앉아 있는 걸 봤다. 지각동사 다음에 ing 쓰는 거 돼야 안 돼요? 그죠? 그래서 1번 맞아요. 들려요? 맞는 거니까 얘는 정답이 아니죠. 그죠? 그 다음,
1번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ing 밑줄, 투부정사 밑줄은 이렇게 문제 푸는 거 똑같아요. 알겠어요? 자, 그다음. 그다음 2번 밑줄인데요. 2번 밑줄은 여기까지. 2번 밑줄은 뭐의 밑줄가 있는 거예요? 감정과 관련된 동사의 ed나 ing 형태를 묻는 문제가 엄청 잘 나와요. 이거는 어려운 말로 2형식 보어 자리를 묻는 건데요. 이것도 우리가 시험 대비하면서 많이 봤었어. 뭘 많이 봤었냐면, 자, 주어가 오고요. 동사가 오고요. 뭐 동사. 동사가 오고 여기서 감정과 관련된 동사 올 때가 있어. 감정 동사. 감정 동사. 그래서 여기가 ing 형태냐 ed 형태냐 이렇게 묻는데, 이럴 경우에 문제를 푸는 방법은 주어가 사 람이 오면 ed를 쓰는 거고요. 주어가 사 물이 오면 ing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 봐보면, 우리 책에 지금 주어가 뭐예요? 쉬잖아? tired 감정동사 맞죠? 그러면은 주어가 사람이니까 ed 쓰는 거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왜 정리 하나도 안 할 거니? 알아서 구겨 넣어야지. 필기를 하면서 해야지. 이 렉은. 자, 그래서 2번까지 해결됐지. 다음 3번. 메릴리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지금 얘를 지워야 되는데, 지금 4번이 아까 1번하고 같은 항목이죠. ing. 그럼 4번 먼저 풀고 갑시다. 5번도 마찬가지네. 5번도 아까 준동사 ed 알려줬죠. 자, 그러면은 4번 먼저 풀고 가면 어떻게 한다고? ing 밑줄일 경우에 동사 자리인가 먼저 확인하랬지. 문장에 동사가 있나 보자. A young woman이 주어져. 후 괄호 열어야 되지. 후부터 어디까지? 동사 앞까지. work는 누구 거야? 후까지. 그럼 그 다음 문장에 진짜 동사 나와야 되지. 쭉 가. 여기까지네? 그럼 이 안에 동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게 4번 틀렸지.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어? 근데 얘를 또 뭘로 바꿔줘야 될 거냐? 근데 얘는 그러면 come이나 came 써야 될 거냐? 글 전체 시제가 뭐예요? played, smiled, 과거죠. 그럼 뭐 써야 돼요? came. 이렇게 고쳐 쓰는 거예요. 알겠죠? 일단 얘는 1번은 지울게요. 그래서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외워야 되는 거야. 지금 뭐 나랑 같이 푸니까 뭐 그런 거보다 하는 건데, 혼자 풀 때는 잘 안 풀려요. 그다음 3번. 3번 얘도 엄청 잘 나오는데, 메릴리가 품사가 뭐예요? 부사죠. 그럼 부사에다 밑줄 가 있잖아. 부사 밑줄이면 형용사는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야 돼요. 형용사. 그럼 얘는 부사냐 형용사냐 묻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사냐 형용사냐. 그럼 이 문제를 푸는 방법, 첫 번째, 보어 자리인가 확인을 합니다. 보어 자리인가 확인을 해서 맞으면 형용사가 답이고 틀리면 2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보어 자리인가 확인을 하고 보어 자리에 맞으면 형용사, 아니면 2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2번에서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고, 부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동, 부, 형, 문, 전을 꾸미는 게 부사가 하는 역할이잖아. 동사, 부사, 형용사,
문장 전체를 꾸미는 게 부사하는 역할이라고. 그러면은 우선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될게 뭐예요? 보어 자리인 거 확인해야 되겠지? 근데 보어 자리인지 아닌지 몰라. 그럼 보어 자리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동사를 확인합니다. 동사를 확인해서 보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가 오면은 형용사를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보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들을 내가 써줄 거예요. 그럼 걔네들을 외우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어 자리인 거 확인하려면 첫 번째, 상태 동사가 있으면 보어를 필요로 해요. 상태 동사라는 건 대표적으로 비동사예요. 자, 우리 비동사 다음에 I am happy 써요? I am happily 써요? happy를 쓰지.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보어를 쓰는 거예요. 두 번째, 감각 동사가 와도 뒤에는 형용사 보어를 씁니다. 대표적으로 뭐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이런 감각 동사가 와도 뒤에는 형용사 보어를 쓰는 거고요. 세 번째, 상태의 유지 동사라고 해서 상태 유지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유지하다, keep, stay, remain. 이런 동사가 왔을 때도 뒤에는 형용사 보어를 써주는 거고요. 네 번째,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변화 동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나는 뭐뭐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뭐뭐가 되었다 그래서 become 뭐뭐가 되다. 뭐 make 뭐 get turn 이런 애들. 근데 얘네 말고도 몇개 많아요. 근데 내가 지금 써준 애들은 대표적인 애예요. 자주 출제되는 애들인 거고, 이거 이외에도 충분히 나오는 애들이 많단 말이지. 그러면 걔네는 따로 정리해서 외워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정리하세요.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봐봅시다. merrily, 기쁘게란 부사란 말이지. 그럼 첫 번째 해야 될게 뭐랬어? 보어 자리인가 확인하랬지. 그럼 뭘 봐야 돼? 동사를 보는 거야. 동사가 어딨니? played라는 동사가 있죠. played는 여기에 해당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뭐 해야 돼? 2번으로 넘어가는 거야.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고 부사는 동부형 문장을 꾸민다고. 그럼 해석을 해봐야겠죠. 어린 토ddler, 갓난 아이가 그녀의 발을 기쁘게 가지고 놀았다. 기쁘게 놀다. 플레이드를 꾸며줄 동사를 꾸며줄 부사 자리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3번은 탈락인 거야. 정답 4번 나왔고. 5번. 5번 아까 내가 알려줬던 뭐예요? 이리. 준동사가 될 수도 있고 동사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앞에 뭐가 보여? 엔드. 엔드 있으면 뭐예요? 병렬. 그러면은 여기 이리 있으면 앞에도 이리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병렬 맞아요? 맞죠? 이렇게 하면은 밑줄어법을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연동아, 이거 학교에서 시험이 문법 문제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글의 내용으로 낸다는 얘기야? 그러면 글의 내용도 이제 확인해야지. 이제 문법적으로 이렇게 푸는 거고요. 이거 다 외워놔야 되는 거야, 이래서. 알겠지? 여기 어떻게 안 보이네? 자, one afternoon, 어느 날 오후에, as I wander around the shops near my hotel, 내 호텔 근처의 샵을 방황하다. 방황할 때겠죠, 이제는. 내가 내 호텔 근처에 호텔을 방황, 아니, 가게를 방황하고 있을 때, I saw poor, 이저 뭐라 해야 돼? 기시?
깁시? 집시? 집시 여자를 봤다. 집시 여자가 사이드워크 아웃사이드 서브웨이 스테이션 지하철역 밖에 사이드워크 인도 모르면 써요. 난 따로 단어 정리는 안 할게. 인도에 앉아 있는 여자를 보았다. 그녀는 look tired 피곤해 보였고 외로워 보였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봐봐. lonely가 뭘 헷갈려 하냐면 뭐뭐 ly가 붙었으면 이게 부사라고 착각을 해. 근데 이게 부사가 아니라 명사에다가 ly를 붙이잖아? 그럼 얘는 형용사예요. 명사에다 ly 붙이면 그리고 형용사에다가 ly 붙이잖아? 그럼 이게 부사예요. 그럼 봐봐. Why healthy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뭐 부사 같잖아. 부사가 아니라 건강한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이거 착각하면 안 된다고. 얘 외롭게 가냐? 외로우니요. 그리고 뭐 외로운 상태로 보였다. 그리고 그녀의 눈은 were fixed 고정되어 있었다. firmly 단단하게 확고하게 땅에.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땅을 보고 있는 어떤 여자를 봤다는 얘기죠. A young toddler. 토들러는 갓난아기예요. 알아요? 영 토들러 한 갓난아기가 played at her feet merrily 기쁘게 발을 갖고 놀고 있었다. Not knowing 모르면서 그녀의 엄마의 슬픔을 모르면서 그녀 엄마는 집시 아줌마 얘기하는 거 같죠? 그리고 어린 여자가 누구야? Who worked at nearby tourist shop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꾸미는 거지? 옆에 여행 상점에서 일하는 한 여자가 came 나왔다 out of the shop 그 샵에서 나왔고, 그리고 holding some food, 몇몇 음식을 가지면서, 가지고서. 분사 구분이죠. 그녀는 went over to gypsy woman, 그 집시 여자한테 갔고, 웃었다. 아이에게 웃어줬고, 그리고 음식을 건넸다. It was a heartwarming moment. 그것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얘는 이 글의 심정은 이 글로밖에 안 나오겠지. 글이 나타난 심경과 분위기를 물어볼 거예요. 그날 나는 교훈을 배웠다. 사람의 친절함에 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됐어요? 간단했죠? 자, 2번이요. 자, 얘는 ABC 선택 문제네. 사실 밑줄 문제보다는 ABC 선택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쉬운 거 알죠? 보기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봐보면 처음에 두냐 얼냐 묻죠. 이거는 하나의 항목으로 외우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번 두냐 얼이냐 이렇게 묻는 건 얘는 어떤 걸 묻는 거냐면 일반 동사냐 비동사냐 묻는 거예요. 이거 항목은 대동사 문제예요. 대동사. 대동사가 뭐예요? 대신하는 동사를 대동사라고 부르죠. 자, 두는 언제 대신해요? 앞에 나온 동사가 일반 동사면 do나 does로 대신하는 거고, 앞에 나온 동사가 비동사면 am/is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A번 대동사 찾으러 가보면, 자, 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sports as are regarded 이렇게 돼 있어요. 앞 문장까지 봅시다. 여기네. 결국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갖고 있었다. 무슨 종류의 활동이 간주되었는지 스포츠로. 그리고 어떤 것들이 어떤 것이 are not 그렇지 않은지 간주되지 않는지죠. 그럼 뭐가 들어와야 돼요? are. 간단하죠? 다음 B번. B번은 뭘 묻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쉬운 문제 아니야? is냐 are냐 묻는 거잖아. 그럼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 묻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 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라인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꾸미는 거고, 더 라인이니까 정답은 이제죠. 그 다음 C번은 아까 우리 밑줄어법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나오는 건데. 동사냐? 준동사냐 묻는 거지,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첫 번째 해야 될게 뭐냐면, 동사 자리인 거 확인하는 거야. 문장에 동사가 있으면은 뭐가 답이야? 준동사가 답이죠. 문장에 동사가 없으면 동사가 답인 거야. 간단한 거야. 자, 그래서 사실은 device, 명령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동명사고 주어가 될 수도 있지. 그럼 뒤에 동사 있어야 되니 없어야 되니? 동사 있죠. 그럼 여기 뭐가 들어야 되는 거야? devising. 그래서 동사 자리가 맞으면 동사가 답이고 아니면 준동사가 답인 거죠. 됐죠? 자, 그래서 글의 내용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만약 너가 ask someone to name three sports. 너가 누군가가 세 개의 스포츠의 이름을 대보라고 요구한다면 가장 그럴듯한 건 그나 그녀가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에 거의 모든 사람은 생각을 갖고 있다. 무슨 종류의 활동이 스포츠로서 간주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What sports are? 무엇이 스포츠인지를 알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 이 문장이 주제문인 거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글이 서술이 되는 글이에요. 그러나 그 라인은 이끌려진 스포츠와 여가와 놀이의 예로서 이끌려지는 라인들은 항상 분명하지 않다. 근데 이게 놀이인지 스포츠인지 구분이 잘안 된다는 얘기죠. 그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사람들은 실제로 스포츠에 대해서 잘 안다, 모른다. 모른다란 얘기지. 사실은 devising a definition that 아까 이거 정답은 devising이 맞긴 하거든요. 근데 내가 설명을 좀 잘못했어요. 이 문장이 되게 기네요. 대박. 사실은 정의를 내리는 것은 that 어떤 정의야? 이거지? establish 아까 내가 동사로 봤지만 동사가 아니죠? 문장이 진짜 동사 아니잖아. that의 동사잖아. 분명한 어떤 요인을 만들어주는 정의를 내리는 것. 됐어, 여기까지? 무슨 종류의 활동이 should be included and excluded. 여기까지? 무슨 종류의 활동이 포함되고 빼져야 될지에 대한 요소를 만드는 정의를 내리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하기가. 그럼 문장의 진짜 동사 뭐예요? 이게 진짜 동사죠. 그리고 이렇게 와서 얘는 뭐예요? 동명사구 주어죠. 동명사구 주어가 오면 여기는 항상 무슨 동사 쓴다 그랬지? 단수 동사 쓴다 그랬죠. 그렇게 자 다음 3번이요. 이것도 밑줄 문제네. 이제 밑줄 문제. 자, 웨더는 뭘 묻는 거예요? 1번 웨더의 밑줄이가 있어요.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게 뭐냐면 웨더는 접속사야. 접속사가 오면 뒤에 뭐가 와야 돼요? 그치, 문장이 오는 거 완전한 문장. 문장이 왔니? Or not 이렇게. 뒤에 보니까 they want to eat or not.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1번 탈락이에요. 그다음 2번. 2번은 뭐예요? 왓이 뭐라고 배우죠? 왓이 뭐예요? 왓이 뭐예요? 그치.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왔다면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될거 아니야. What 앞에는 명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게다가 얘네는 무슨 절이라 그랬어요? 명사 절이라고 했잖아. 명사절. 명사절은 어디 들어갈 수 있는가? 주어, 목적어, 그리고 전치사 뒤에 얘네 올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일단 답 먼저 확인해 봅시다. 그럼 와디 왔죠? 그럼 일단 자리는 어때요? 전치사 뒤에죠. 일단 자리는 맞지. 왔다음에 불완전한 문장 와야 되지. What are you thinking of making for dinner? 뭐 저녁을 만들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한 과정. 얘는 어때요? 완전해 보여? 불완전해 보여? 그럼 정답 2번이에요? 얘는 지금 연동아. 2번은 불완전해. 왜 불완전하냐면 생각을 해봐. What이 왔어? You 왔지? 동사 왔지? 여기까지는 여기 목적어가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메이킹에 뭐가 없는 거야? 메이킹에 목적어 없는 거야 지금. 얘 아까 준동사라고 했잖아. 준동사도 아까 선생님이 주어 갖는다, 목적어 갖는다, 시제와 태 갖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ing가 준동사기 때문에 얘도 목적어가 와야 되는 거야. 지금 얘 목적어 없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라고 본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3번. 3번 아까 그거네. 준동사 밑줄. 똑같은 거지? 그럼 생각을 해보자. 동사 자리인 거 봅시다. 보니까 when이라는 부사절 접속사가 있죠. 부사절 접속사가 있으면 뒤에 뭐가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 올수 있는 거죠. 그럼 뭐 동사 이렇게 왔고 how much 뭐 이렇게 목적어절이 온 거고. 얘는 잘 봐요. 부사절 접속사가 오잖아요. 부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뭐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 when, before, after. 뭐 이유를 나타내는 거, because, since. 뭐또 조건을 나타내는 거, if, unless 이런 거. 양보를 나타내는 거,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이런 거. 이런 애들이 오잖아? 그럼 뒤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와야 되는 게 원칙이지. 근데 주어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ing, ed 형태가 나타나면은요, 이거는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생략. 생략이 가능한데, 얘를 왜 생략시키냐면, 주절에 주어랑 같으면 부사절의 주어는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략을 할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얘 일단 정리 좀 해둡시다. 자, 그럼 잘 봐요. 일단 이 형태에서 고민해야 될게 뭐가 있냐면,
우선 부사 비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했다며. 그럼 비 ing랑 비 ed의 차이가 뭐예요? 얘는 능동 수동이죠. 그럼 잘 봐요. 능동 수동의 가장 간단한 차이가 뭐야? 능동은 목적어가 있고요. 수동은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봐보면 discuss가 수동 쓰였으면 이 how much they should eat during dinner가 이게 when의 목적으로 나온 애거든. when의 목적어 쓰인 거야. 그럼 얘는 지금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고?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돼 있다며. 그럼 be discussed잖아. 수동태잖아. 수동태면 목적어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뭘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디스커징으로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3번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 문장이 되게 길거든요. 내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근데 에스크 설명해야 돼가지고 결국에는 문장 구조를 설명을 해야 돼서 일단은 해석을 위해서부터 해서 내려오고요. 4, 5번을 설명을 이따가 밑에서 할게요. 자, 읽어봅시다. 주어라. Give children, 아이들한테 옵션, 선택권을 줘라. 그리고 allow, 허락해라, 아이들한테 then make their own decision. 그들 자신의 결정을 만드는 걸 허락해줘라. 다시 말해, 얼마나 많이 그들이 먹기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해줘라. 아이들이 먹고 싶은 만큼 먹게 해주라는 이야기죠. Whether they want to eat, 그들이 먹길 원하든 먹길 원하지 않든. 그리고 what they would like to have, 그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만큼 이렇게 먹게 해주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요, 포함해라. 그들을 결정을 만드는 과정에. 어떤 과정? What you are thinking. 너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과정. 뭐 하는데? 만드는. 저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너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과정에 결정을 만들게끔 포함을 시켜줘라. 그러니까 내가 저녁을 뭘 만들까? 얘들아, 엄마 저녁 뭐 만들어줄까? 이런 거 아이들이랑 같이 하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리사, Would you like to have pasta? 너 파스타 먹고 싶니? 미트볼 먹고 싶니? 치킨 먹고 싶니? 아니면 구운 감자 먹고 싶니? 이런 질문들을 아이한테 해주세요. 됐어요? 그럼 얘는 논의될 때요, 논의할 때요. 논의할 때, How much? 얼마나 많이? They should eat during dinner. 너가 저녁 식사 동안 얼마나 많이 먹을지에 대해서 논의할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얼만큼 먹을 거야? 얼만큼 해줄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됐니? 이야기할 때, 제공해라. 셀프가 제공하다요. 그들한테 합리적인 양을 제공해줘라. 물론, 다시 말해서, 만약 그들이 주장한다면, they are still hungry. 그들이 여전히 배고프다고 주장한다면, 뭐한 후에도, after they are through. 그들이 겪은 후에도, 그들이 다 먹은 후에도 주장한다면, 부사절이죠. ask 뭐예요? 명령문이죠, 그럼. 물어봐라, 그들한테 기다리라고. 그럼 얘는 ask는 물어봐라가 아니라 주장해라, 요구해라,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10분을 기다리라고, 5분에서 10분을 기다리라고 주장해라.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만약 그들이 계속 느낀다, 배고픔을 느낀다면, 그러면 그들은 they can have a second plate of food. 음식의 두 번째 접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럼 4번은 지금 ask 오는 거 돼야 안 돼요? 명령문이니까. 되죠. 그다음 5번은요. 5번 뭘 묻는 것 같아요? 이거 뜻이 둘다 똑같거든. 뭐뭐 하는 걸 계속하다. Continue 다음에 이거 오는 거 알고 있니? 물어본 거예요. 적어 놓으세요.